서울시의 문제점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세미나가 오늘 국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성남시의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제1기 신도시의 안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1기 신도시가 지어진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세월이 흐른 동안에 신도시가 많이 노후화되고 그랬는데 이걸 도대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또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지 세부적인 얘기까지 오늘 토론에서 아마 제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1기 신도시와 현재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기 신도시가 벌써 30년이 돼가지고 30년 전에는 쾌적했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경제 볼륨이 커지면서 삶의 질이 나아지고 이래서 지금 그 쾌적성이 지금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다시 지금 상황에 맞도록 쾌적한 여건을 어떻게 더욱더 충족시킬 것이냐 하는 게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그리고 앞으로 또 주택 정책에서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오늘 논의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앞으로 펼칠 계획이신가요? 우선 이걸 이제 법으로 보완을 해야 될 건데요. 현재 정부와 이 당에서도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잘 녹여 넣어가지고 실제 법적으로도 이런 신도시 재정비가 아주 탄탄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을 풀어나갈 것이고 그런 점에서 당의 특히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네, 앞으로 탄탄한 신도시 재정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현재 주택과 기반시설 노후화 그리고 최근 건설된 신도시 대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공간의 효율성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민 친화적인 정비를 또 만들거나 1기 신도시의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미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앞으로도 이게 5개 신도시가 30만 세대고 인구로 치면 한 100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수도권에 100만여 명 정도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지금 토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미 법안은 제출되어 있는데 그 법안에서 보완해야 될 것들, 앞으로도 해야 될 것들 이런 것 이 자리에 오늘 와주신 이 정책위 의장 박대출 의원님 우리 여당의 정책을 직접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나온 이 더군다나 국토부에서 이 도시를 기획하는 기획 단장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이 평촌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매우 실제적인 얘기가 될 거이고 그리고 이제 토론으로 나서주신 임종욱, 양준모, 유동열 전문가 세 분들도 다 이제 좋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런 소중한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법안에 잘 녹여내서 우리 평촌 주민들 그리고 다른 1기 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삶을 살 수 있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황을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또 방향도 제시해서 30년 넘은 우리 1기 신도시 잘 훌륭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부동산 정책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발제에서 정수현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 전세 사기 대응 통한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선 박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노후계획도시는 준공이 완료된 지 20년이 지난 사업으로 만들어진 지구며 신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종국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시장의 정책이 가장 많이 반영된다며 과거 정부에선 주택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제1기 신도시 재정비와 전세 사기 대책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와닿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덧 개발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와 여기서 비롯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열띤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세미나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짚어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1기 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재정비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